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죠. 차라리 민족이니까. 마케팅 팀에서 돈 많이 벌었구나. 네, 이런 걸로 이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번드립입니다. JYT. 자, 오늘은 제가 가져온 차 배달의 민족 맥라렌 720S입니다. 배달의 민족 차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룩으로 그냥 튜닝을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맥라렌 650S를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720S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719LT죠. 자, 차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765LT가 최고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765LT가 나오기 전 720S 네, 최고급입니다. 자, 차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내핑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색깔이 오묘하고 이쁘죠. 네, 이 720S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거의 맥라렌은 비슷하고요. 라이트가 상당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이쁜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네트는 프렁크인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 하여튼, 네. 자, 그리고 720S라고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는 역시 카본, 네. 랩핑을 한 거라서 전 차주가 이제 핑크로 또 랩핑을 또 했었나봐요,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720S 같은 경우는 도어를 이렇게 열었을 때 보시면 하부까지 이렇게 다 문으로 다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프, 네. 이제 천장까지 전체 유리가 전부 다 이렇게 열리기도 하죠. 네. 그리고 도어 자체가 이제 카본 패브릭, 네. 카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어가 상당히 무겁지는 않아요. 도어 이렇게 열면, 딱, 걸 윙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열리죠. 힘 없이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차가 좀 가까이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문 여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리고 도어를 이렇게 닫게 되면 이 도어 라인과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덕트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맥라렌은 리어 부분의 디자인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지만 테일 램프가 이렇게 꺾여 있느냐, 네, 안 꺾여 있느냐. 방향진 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빙 타입으로, 네, 나오고 있고, 카본. 네, 카본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스포일러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네, 맥라렌이 이제 머플러가 엔진룸 쪽에 윗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렇게 범퍼 위쪽에 콧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와, 역시. 와, 상당히 이쁩니다. 네, 배달의 민족.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웃깁니다. 네.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슈퍼카니까 2인승이죠. 가죽 시트가 상당히 운전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도어를 열 때도 이렇게 이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올리는, 네,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기판이, 네, 자동으로. 예,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한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아 변속기가 이렇게 DNR 비단깜빡이 런치 컨트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스탑, 뭐 스포츠 모드,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어로 스포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터치가 돼요. 네, 터치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 아, 이거 상당히 슈퍼카에서는 이게 좀 보기 힘든, 이렇게 이런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또 스위치도 이렇게 있고요. 주차 파킹 어시스트. 또 패드 시프트랑 모든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카본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맥라렌 로고. 실내도,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 상당히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앞이 좀 길죠. 모든 슈퍼카들은 앞이 좀 깁니다. 예. 시승을 해봐야겠죠. 예. 살짝만 시승 한번 해볼게요. 아, 맥라렌은 아니 이게 브레이크가 진짜 위험해. 브레이크 일단 리프트업이 돼 있어서, 네, 차고는 뭐 걱정 없이. 아유, 역시 이걸 지금 순차감은 뭐 참 슈퍼카는 어려운 차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배기라든가 소리를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코드 하면은 차주가 삐. 아, 내년에는 이상하게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야 돼. 항상 그래왔어.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바우엘 뮤키스예요. 네, 근데 바우엘 뮤키스가 맥라렌은 거의 대부분 다 바우엘 뮤키스 들어가고, 일단은 돈 주고 이 차를 사겠냐? 너 같으면 사겄냐? 우라칸 살게. 아, 우라칸? 아예 아벤. 아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슈퍼카는 슈퍼카야. 아, 좋아요, 차. 맥라렌이 요즘에 그 슈퍼카에서 지금 차가 없어요. 매물도 없고, 중고차 시세도 굉장히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차죠. 네,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차인데,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죠. 네, 쳐다봐요. 배달의 민족이니까. 마케팅 팀에서 돈 많이 벌었구나. 네, 이런 걸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아, 운전하기 편하다. 아, 그래요? 승차감 좋네. 그러니까 승차감이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알파는 빼자. 왜냐면 알파는 솔직히 좋거든.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좋아요. 공대에서 타고 다니기 정말 좋은 차인데, 문제는 슈퍼카들이 이제 주행을 많이 안 하잖아요. 사조분들이 일단 펀드라이빙 내가 즐길 때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경고등이 또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장거리 운행은 진짜 힘들겠다. 이래서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장거리 운행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배기 소리가 다른 슈퍼카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아. 그래서 맥라렌을 타시는 분들이 배기 소리는 좀 심심하다. 네. 확실히 터보 엔진이라서 터빈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차가 차값이 3억 후반이죠. 3억 후반인데 맥라렌이 이게 그 100장 장사라고 하죠. 기흥에서 이제 배전 장사라고 하는데 장사할만해요. 차 좋아요. 타본 사람들만 알 것 같아. 타본 사람들만. 우라칸이나 알파리나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잖아요. 밟으면 닿는 느낌이 나. 아, 재밌다. 얘는 조용히 나가면서 재밌는, 심심하지만 조금은 뭔가 좀 부족하지만 그냥 재밌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슈퍼카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 분들이 650 같은 경우 많이 타시잖아요. 맨날에는 이 720은 그렇게 많이 타시는 분이 없거든요. 특히 좀 차량 대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765L도 마찬가지지만 650 탈 때는 720이 궁금했고, 720을 타보니까 765L가 또 궁금한 거지. 궁금하게 만드는 차. 람보나 그런 차들은 솔직히 우라칸만 타봐도 아, 아벤은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딱 감이 오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승하는 내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3억이란 가격이 있으면 이 차를 굳이 사겠냐. 근데 맥라렌 매니아들은요, 이 720S에 그 차는 합니다. 정말 차 좋다. 이 시내 공도에서는 막 내가 막 임의로 밟을 수 없으니까 이만큼 이 차에 대한 매력을 100% 제가 다 느껴보진 못했지만, 650보다는 확실히 좋지 않냐. 왜냐면은 당연히 비싸니까. 근데 이제 3억이라는 넘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